자, 오늘은 문법 한 개만 확인하고 좀 갑시다. 주관적 판단 동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서 주관적 판단 동사에 대한 질문 하나 해결하고 갈게요. 평상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관적 판단이라는 뜻부터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주관적 판단인 거야. 다시 말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주관적 판단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주관적 판단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누구 주관이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조동사 쉘을 함부로 쓸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기에 있거든요. will하고 쉘의 차이점은 의지를 누가 갖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냥 쉽게 아주 간단하게 지금 will하고 shall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shall이 요새 뭐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자주 쓰이는 표현도 아니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보면 얘는 여기 써져 있는 주어의 의지인 거죠. will은요 주어의 의지인 거야. 주어의 의지. 반면에 shall은요 여기 앞에 써져 있는 주어가 아니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의 의지인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이 글을 듣는 사람의 의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좀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you shall have it. 너는 그걸 가지게 될 거다인데, 이거를 내가 실현시켜주겠다, 요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너가 그걸 꼭 갖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한테 그걸 가져다 주겠다. 뭐 요런 의미인 경우들이 강한데 요럴 때 쓰는 게 쉘이에요. 반면에 이걸 will로 바꿔 버리면 야, 네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져가겠지. 이런 식의 주어의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요. 특정 조동사에 따라서 그 조동사의 내용을 실현하는 주체가 주어냐 혹은 그 문장을 말하고 있는 화자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should,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여져 있는 주어의 의지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어가 판단하건대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면, 네, 주관적 판단 계열로 넣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는 게참 애매해요. 우리가 여기는 네, 지금 뭐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니까 이건 좀 지울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게 좀 예시가 좀 그렇기는 한데 좀 강렬한 예시를 위해서 네, 언제나 쓰던 그 예문을 도로 쓰고 씁니다. 자. 마이 댓 인시스티드 that all daughters, 모든 딸들은 should be back home by 9. 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 뭐냐? 모든 딸들은 반드시 9시까지 집에 돌아와야 돼. 이게요, 맞는 건가요? 아니, 딸이라고 일찍 와야 되고, 아들은 늦게 오면 안 되나? 거꾸로. 아니, 딸은 늦게 오면 좀안 돼? 이게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아니, 그런 게 어디서 있겠는, 명백한 남녀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듣고 있는 나, 즉 청자가 들었을 때는 그렇다 이건데 이 양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해 주어는 이 뒤에 내용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서 should를 포함한 이 주관적 판단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맥락이에요.
글의 맥락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뭔 소리냐? 이 문장을 단독으로 주고, 이 문장을 단독으로 주고, 이 should랑 be를 밑줄을 긋고 문법적인 옳고 그름을 묻는다면요,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해서 should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애매한 것들 있단 말이죠. 이게 당위성을 띄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애매한 애들 있어. 그럼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문장에다가 should를 쓰기가 참 애매해요. 근데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my dad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특정 글에서 이런 식의 가부장적인 캐릭터로 쌓아온 인물이라면 우리가 이 양반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엄청 가부장적이신 분이에요? 아니, 아들도 열심은 다 들어와야 되는 판에, 딸은? 안 돼. 더 위험해. 더 일찍 와.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아버지 입장에서, 즉, 이 글을 주장하는 주어의 입장에선 이 뒷내용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글은 항상 맥락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놓고 사실이냐 맥락이냐를 사실이냐 당위냐를 파악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단어는 여기 지금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어는 네. 그래요. 이거 알고 계시면 좋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학교 시험 기준으로는 여전히 네, 핫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능에서는 요새 잘안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예, 에스크 그나마 유명한 거 한번 체크해보죠. demand, require, request. 그 다음에 이제 suggest, propose. 그 다음에 insist. 그 다음에 recommend. 그 다음에 command, order. 가끔 recommend하고 command 헷갈려 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recommend는 여기가 E야, E. 얘들아. 여기가 E예요. 반면에 얘는 A죠. command는. 스펠링 달라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주관적 판단 형용사라는 애들이 나오는데, 방금 쓰인 동사의 형용사 버전인 애들이거나, 혹은 네,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뭐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친구들이 바로 주관적 판단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important 같은 단어들, 네, 이런 중요한 문법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저 단어 자체에 너무 일찍 노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important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문법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얘에게도 주관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it is important that 하고서 should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명사는 명사 단독으로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동사들을 명사 버전으로 쓰면 그렇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suggest 같은 애들은 그렇죠? make a suggestion 이렇게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 쓰게 되면 아, 얘한테 요런 애들한테 주관적 판단 명사라는 이름이 씌워지면서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justice demands that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against anybody. 자, 정의가 demand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구해. 뭘 요구하냐? There should be no discrimination.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돼. Against anybody. 누군가에 대해서도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의 상식과 통념 속에서 정의라는 건 당연히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뉘앙스의 문장에다가 should 동사 원형을 써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조를 쓰고 물론 당연히 동사도 demand와 같은 판단 계열 동사들이 왔을 때 얘기죠. 자, 반면에 the doctor 반면에는 아니겠네요. 그죠? 마주 봅시다. The doctor suggested that I control my weight through a calorie-controlled diet and exercise.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 내가 그냥 control my weight. 아, 살을, 그렇죠? 내 몸무게를 컨트롤 해야 돼. 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도록 돼 있어요. 네, 뭐 그런 사실에 놓여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 반드시 몸무게 조절하셔야 된다고. 칼로리 컨트롤 식단을 이용해서 몸무게 반드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운동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반드시 당연히 그래야 돼요 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여기가 당연히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절에 과거 시제가 쓰여 있다면 대절에도 뭐가 쓰여야 돼? 과거나 과거 완료 이런 식의 시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란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현재 시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 슈드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God doesn't require us to succeed. 신께서는 우리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으셔요. He, 야, 세미콜론 나왔어요. 그렇죠? 세미콜론은, 자,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등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절히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분은 only require, only, 오로지 요구하시는 건, you try. 노력해라, 이거예요, 노력해라. 그러면, 신께서 require 요구하시는 바가 뭐냐? 너가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즉, 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노력을 해야지.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야. 와 같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될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 추가적 판단으로 보겠다 이 말인 거죠. 자, 365번도 똑같아요. Health experts. 자, 건강 전문가들이 insist, 주장하기로 nuts eaten regularly. 견과류가 어때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섭취가 되어져야 돼. As they are major sources of protein, minerals, and vitamins. 뭐,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단백질과 같은 것들의 주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먹어라 이거. 그러면 아니요, 먹었다라는 그런, 당신이 그런 걸 먹었어요. 이런 걸 먹었어요. 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헬스 트레이너들 입장에서는, 건강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그거 당연히 먹어야지. 와 같은,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아이고야. 당연히, 그래야 함과 같은 내용이 형성이 된다면 당연히 주관적 판단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necessary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자, 다만 여기 지금 이제 should를 쓰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게 당위성을 갖추지 않은 그냥 그저 사실을 나타낼 때는 그냥 시제 맞춰서 쓰시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My son, 우리 아들이 insisted 주장을 하기로, 그쵸? 뭘 주장해? He had not been to that place. 그 장소에 가지 않았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러면 아들이 당연히 그 장소에 안 갔어야 하나요? 여기에 얘가 이 문장을 이루고 있는 아주 핵심 주체인데, 얘가 당연히 그 장소에 안 갔어야 하나요? 당연히 그래야 했나요? 이 당연히 그러한가라는 설명을 의문을 품었을 때, 네, 당연히 그랬어야죠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때는 주관적 판단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맥락, 글의 맥락을 파악하셔야 돼요. 문맥상 얘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 네, 그럼 당연히 should 동사 원형 쓰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글을 보면 우리 아들은 그쵸?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없어.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가본 적이 없다는 걸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네, 주관적 판단이 아닌 사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본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써요? 네, have a PP, 네, head PP
원래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 시제 뒤에 쓸수 있는 거라고는 과거나 had pp 정도니까 시점을 맞춰서 정확히 잘쓴 거죠. 자, 이것도 봐보세요. 그 위에 바로 있는 예문도 한번 볼게요. He insisted that. 그가 주장하기로 he had seen a UFO. 그는 당연히 UFO를 봐야 되나요? 당연히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냥 그는 UFO를 본 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뒤쪽 문장의 당위성이 해제되죠. 대문자 대절의 당위성이 해제되므로 우리는 얘를 주관적 판단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즉, 주어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여기다가 뭘 썼어요? had pp와 같은 시제를 맞춰서 쓴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관적 판단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애들보다 동사 뜻을 기준으로 잘 기억을 해 두시라. 자, 이 동사를 쓰고, 대절을 쓰고, 문장을 쓰는데, 대절 뒤에 나오는 동사 쓰고, 대 쓰고, 문장을 썼을 때, 그 문장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당위절로 판단하고, 그때는 should 동사 원형을 쓰셔야 한다. 다만, 아무리 주관적 판단 동사가 쓰이고 대절을 썼다 하더라도, 대절을 썼다 하더라도, 뒤쪽에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이 맥락상으로, 혹은 그 내용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걸 주관적 판단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 사실로 본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분 장소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런 식의 뭔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내용이 좀 부적절하거나 혹은 뭐 그는 UFO를 봤다고 주장을 했다처럼 뭔가 UFO를 당연히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이 왔다면 혹은 맥락으로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때서부터는 insist 뒤에 오는 애가 주관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당위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동사의 시제와 맞는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제 한참 과외하고 그럴 때는 학생들 가르치고 그럴 때는 정말 중요하게 가르쳤던 파트이기는 해요. 수능에도 나오고 자주 등장을 하고 모르면 해석을 못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얘가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식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제를 포함할 수도 있고 혹은 얘를 기점으로 뒤쪽에 주제를 포함시킬 수도 있었죠. 뭐 old age 해갖고 뭐 얘네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당연히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었던 거야. but 하면서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근데 요새는 그렇게까지 주요하게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요. 잘 봐두시고 내용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